안녕하세요. 방수사장고 TV 김원섭입니다. 오늘은 특정 배치에서 아주 요긴하게 활용될 수 있는 시스템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되게 간단한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고 흔히들 뉴욕 바비 시스템이라고도 합니다. 오늘 이 시스템 간단하게 한번 배워볼게요. 그럼 인득점하러 가 봅시다. 인터넷을 바꿨다. 빠르다. 정수기를 바꿨다. 시원하다. 안틀폰을 샀다. 잘 터지네. 임PD 광고 들어왔다고? 인터넷 가전렌탈 국내 가입자 수 독보적 1위 아정당. 자, 오늘 배워볼 배치는 이런 배치입니다. 먼저 내공은 테이블 중앙인 두 번째, 단쿠션 두 번째 점에서 쿠션에 손가락 하나 정도 떨어져 있어요. 두 번째 일적근은 장쿠션으로 두 칸 떨어져 있고 쿠션에 딱 붙어 있습니다. 마지막 이적근은 대각선 쪽으로 좀 벌어져 있는데 한 반 칸 정도 이렇게 벌어져 있어요. 자, 실전에 이런 배치를 만나면 두 가지 정도 초이스가 보입니다. 일단 일적근으로 앞돌리기를 치는데 정확한 라인으로 보내지 않으면 붙어 있는 이적근을 맞추는 게 쉽지는 않겠죠. 그리고 파이브앤하프 시스템을 이용해서 일적구 노란 공을 비껴치기 형태로 맞춰낸 다음에 맞출 수도 있어요. 하지만 쿠션 먼저 맞아버린다면 이렇게 안쪽으로 빠져나가버리겠죠. 그러니까 공을 정확하게 맞출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 세워치기 형태로 뱅크샷을 칠 건데 장, 단이 맞고 이렇게 단쿠션으로 도착을 합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가 나오겠죠. 그러면 안쪽으로 맞아도 맞고 바깥에 쿠션이 맞고 맞아도 맞는 이렇게 확률 좋은 초이스를 할 거예요. 제가 어떤 식으로 득점이 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확률이 매우 높아요. 득점에 성공! 아주 확률이 높아 보이죠? 자,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무회전을 사용했습니다. 무회전을 사용하고 원투 쿠션으로 완벽하게 세워놓은 다음에 올라가면서 확률 좋게 맞춰냈죠. 이런 방법에도 조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내공의 조건입니다. 내공의 출발 범위는 단쿠션 출발이에요. 근데 이쪽 코너 쪽에서 출발한 게 아니라 여기 원포인트 이내 쪽에서 출발할 때 요긴하게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공이 쿠션에서 많이 이렇게 떨어졌어요.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지금 일적구와 이적구 어느 공을 선택해서 뭐 옆돌리기나 다른 형태로 공략이 가능한 방법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를 잘 보셔야 돼요. 이쪽 단쿠션에 붙어버리면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초이스하기 어렵죠. 세워치기로 단쿠션으로 와서 올라갈 때 확률이 좋기 때문에 사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 2적구의 모양도 잘 보는 게 또 조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빨간 공이 이런 식으로 내려왔어요. 그러면 물론 이쪽으로 와서 올라가서도 맞출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인 파이브앤하프 시스템으로 이쪽 안쪽으로 넣어도 아주 확률이 좋죠. 하지만 이런 형태로 섰다면 그 익숙한 시스템도 맞추기가 어려운 상태가 되죠. 그럴 때 이렇게 세워치기로 확률 좋게 시도를 해보면 됩니다. 자, 오늘 시스템이라고 했지만 숫자가 들어가진 않을 거예요. 공이 다니는 기준이나 원리 가지고 사용을 할 건데 그 기준을 알아볼게요. 자, 이제 공을 치우고 빈 쿠션으로 기준을 잡아볼게요. 먼저 바라보는 원쿠션 지점은 장쿠션 코너 점이 됩니다. 거기에 정확한 무회전을 주고 칠 건데 힘 배합을 좀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원투 쿠션 맞고 올라가면서 맞아야 되죠. 그러니까 한 PBA 뱅킹 속도 한 3레이 정도의 스피드면 충분합니다. 그 이상 속도가 빨라지면 공이 좀 변질될 수가 있어요. 속도에 신경 쓰셔서 치셔야 됩니다. 자, 기준은 엄청 간단합니다. 지금은 장쿠션 코너 점을 봤을 때 내 공이 원포인트에서 출발하죠. 이때 무회전으로 치게 되면 어디로 도착할까요? 간단합니다. 지금 원포인트에서 코너까지 한 칸 떨어져 있죠. 그러면 그 절반인 반 칸 정도 벌어져서 도착을 하게 돼요. 한 칸 반 지점으로 떨어지는데 정확하게 뭐 날선이냐 프레임 포인트냐 보다는 한 칸 반 지점 근처 어딘가로 떨어지는구나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제가 한번 쳐서 보여드릴게요. 무회전을 잘 줘야 되겠죠. 이렇게 한 칸 반 지점 근처로 오게 되죠. 자, 이번에는 단쿠션 점을 바라봤더니 2포인트에서 출발합니다. 그럼 얼만큼 벌어진다 그랬죠? 코너에서 떨어진 거리에 반만큼 벌어진다 그랬죠? 그럼 여기 세 번째 포인트 한 칸 벌어져서 도착을 할 거예요. 제가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다니게 돼요. 자, 지금은 단쿠션 코너점을 바라봤더니 내공이 세 칸 지점에서 출발하네요. 그러면 세 칸의 절반인 한 칸 반만큼 벌어져서 도착을 합니다. 근데 한 칸 반 벌어져서 도착을 하면 장쿠션 쪽으로 도착을 하겠죠. 제가 한번 쳐서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한 칸 반 정도 벌어지기 때문에 장쿠션이 맞아버리죠. 자, 그러면 중간 어딘가에서 출발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스템으로 뭐 계산할 필요도 없고 코너에서 떨어진 간격만 확인하세요. 지금 한 칸 반 정도 떨어진 지점에서 반쿠션 코너 점을 보이는 라인이죠. 그 절반이면 한 7에서 8포인트 정도 되겠네요. 그만큼 벌어져서 도착을 합니다. 요쪽 어디 근처에 오게 되겠네요. 제가 한번 쳐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반만큼 벌어져서 도착을 하게 되죠. 한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지금처럼 내공이 아주 좁은 각에서 출발할 때는 지금 기준대로 다닐라면 원쿠션 지점을 다르게 설정해 주셔야 돼요. 단쿠션 코너 점을 봐주셔야 됩니다. 장쿠션 코너 점을 보면 너무 쿠션이 일찍 맞기 때문에 각도가 좀 많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좁을 때는 아예 단쿠션 코너 점을 보면 떨어진 간격의 절반만큼만 벌어져서 도착을 하게 됩니다. 지금 5포인트 정도 떨어졌죠. 한 7이나 8 정도에 도착을 할 거예요. 자, 이렇게 기준대로 다니게 되죠. 그러니까 원포인트 이내일 때는 단쿠션 코너점을 보면 되게 됩니다. 자, 기준 너무 간단하죠. 이제 내공이 어디에 있든 3쿠션 지점은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3쿠션에 도착을 했어요. 4쿠션이 어떻게 갈지도 알아야 되겠죠. 그 연장라인을 이제 알아볼 건데 그 연장라인도 엄청 간단합니다. 자, 오늘의 기준은 코너에서 내공들이 다 출발을 하죠. 그러면 지금 이쪽 코너에서 반대편 단쿠션을 쳤을 때 간단한 기준이 또 있습니다. 지금 두 번째 포인트를 칠 건데 두 번째 포인트는 코너에서부터 두 칸 떨어져 있죠. 그러면 두 칸에 네 배수만큼 포인트를 보고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두 번째 포인트를 치면 여덟 번째 포인트를 향해 들어오게 됩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금 두 번째 포인트를 쳐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네 배수인 여덟 번째 포인트를 향해 가게 되죠. 지금은 여섯 번째 포인트를 향해 가야 되니까 코너에서 한 칸 반 지점 정도를 쳐주면 연장 라인으로 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네 배수로 들어오게 되죠. 지금은 네 번째 포인트를 향해 가면 1, 2 적구를 맞출 수 있는 상황입니다. 원 포인트를 치면 되겠죠. 자, 이렇게 4배수로 다닙니다. 간단하죠? 지금은 5포인트에 맞으면 4배수 20을 향해 들어가니까 1, 2 적구를 맞출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똑같은 기준대로 다니게 됩니다. 이 연장선도 이제 활용할 거예요. 자, 이런 배치를 한번 설계해 보겠습니다. 지금 단쿠션 코너 점을 봤더니 내공이 원포인트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면 절반인 반칸만큼 벌어져서 도착을 하는데 이쪽에 도착한다는 얘기겠죠? 올라가면서 지금 빨간 공이 맞고 확률 좋게 득점이 되겠네요. 제가 한번 쳐볼게요. 이런 식으로 맞춰낼 수도 있어요. 이런 형태로 득점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지금 배치는 내공이 두 번째 포인트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면 절반만큼 벌어지죠. 요쪽 원포인트에 도착을 할 거예요. 여기 원포인트의 네 배만큼 네 번째 포인트를 향해 가니까 일적구를 걸어서 맞출 수가 있겠네요. 제가 한번 쳐볼게요. 이렇게 득점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배치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은 내공이 두 칸 반 지점에서 출발합니다. 그럼 뭐 정확하게는 12.5만큼 벌어진다고 판단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 코너가 안 돌겠네요. 여기 한 2, 3포인트 도착을 하겠네요. 그럼 여기서 네 배수 생각하면 1, 2 적구를 맞출 수가 있어요. 제가 한번 쳐보겠습니다. 이렇게 득점할 수가 있습니다. 성공! 자, 하지만 실전에서 우리가 내공의 출발의 기준대로 도착을 하고 1, 2 적구가 맞는데 딱 서 있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1, 2 적구가 막 지 마음대로 서 있죠. 그런 때는 뭔가 응용을 해야 됩니다. 자, 이 배치를 한번 볼게요. 지금 1, 2 적구를 맞추려면 한 5포인트에 도착해서 4배수인 2포인트를 향해 가면 득점이 되겠죠. 그럼 도착은 여기 반 포인트에 도착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의 기준대로 봤을 때 지금 두 번째 포인트에서 출발을 하면 한 칸 정도 벌어서 도착을 해야 되죠.
말이죠. 반칸 정도 더 올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반칸을 보정하려면 반대편 장쿠션 코너 점이 아니라 거기서 한 칸만 위로 원포인트를 치게 되면 반칸 정도 보정이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반칸당 한 칸 보정해서 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럼 지금 원포인트를 쳐야 되겠죠? 이렇게 득점할 수가 있습니다. 성공! 지금 배치도 마찬가지로 여기 5포인트 정도 근처에 오면 득점이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내 공은 지금 원포인트 출발입니다. 그럼 어디로 잘 오죠? 여기 한 칸 반 지점 근처로 잘 오죠. 두 칸 정도는 보정을 해서 뭔가를 쳐야 됩니다. 근데 아까 반 칸에 한 칸씩 보정하라 그랬죠? 두 칸이니까 네 칸을 보정해서 4포인트를 무회전으로 한번 쳐볼게요. 이렇게 득점할 수가 있습니다. 성공!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회전을 약간 쓰는 건데 원팁 이상은 쓰지 않아요. 원팁을 주게 되면 한 칸 정도가 보정이 됩니다. 근데 지금 두 칸 가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포인트를 원팁으로 쳐도 비슷한 각도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제가 쳐보겠습니다. 이번엔 두 번째 포인트를 원팁으로 치는 거예요. 이렇게 쳐도 비슷하게 칠 수가 있습니다. 성공! 자, 볼포스트 응용도 가능합니다. 이런 배치 지금 남구예요. 근데 공 옆에서 코너에 선을 그어보면 지금 두 번째 포인트 정도에서 출발합니다. 뭐 오늘의 기준 무회전으로 치게 되면 세 번째 포인트 정도에 잘 오죠. 근데 여기 오면 네 배수 가니까 한 포인트에서 4를 향해 갈 겁니다. 그럼 빨간 공을 아주 빅볼 형태로 맞춰낼 수가 있어요. 제가 한번 쳐볼게요. 이렇게 멋있게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득점에 성공! 자, 여러분들 오늘 레슨 어떠셨어요? 여러분들 새로운 무기 하나가 장착이 됐죠? 오늘의 기준을 알고 계신 분은 특정 배치에서 배치를 해결할 수 있냐 없냐의 차이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구장 가서 연습 많이 하시고 무회전으로 세워서 들어가는 연장 라인까지 잘 숙지하시길 바라겠어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봅시다!